오늘도 마음속에 길 따라 산행 중입니다. 이슬비가 살짝 내리지만 오늘은 도라지 겸 두릅 심산행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산행이 어느 한 가지에만 몰두를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철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어제 그제 손님들이 좀 와서 두릅 좀 산행 좀 하고 오늘은 모처럼 만에 홀가분하게 도라지를 보러 가고 있는데 이 앞에 4구짜리 심이 딱 번개지네요. 아, 참, 이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즐겁습니다. 야, 이렇게, 아, 멋집니다. 아, 4구짜리 심이 이렇게 반겨주네요. 이렇게 도라지도 보고, 심도 보고, 두릅도 좋은 거 있으면 보고, 이런 산행.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목을 매지 않는 그런 산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결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올해 한 대가 한그 줄기가 사엽인 것이 올해 4구짜리 갓단 심입니다. 이런 맛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채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대로 첫삼치고는 받침만 하네요. 예, 하여간 오늘도 산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산행 중에 철쭉 군락지가 있어서 산철쭉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나무가 흰색 철쭉꽃이 피어 있는데 약간 꽃잎 꽃판에 분홍빛이 약간 감돕니다. 아주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그 철쭉꽃이 피면은 분홍색 꽃이 대세를 이루는데 간혹 이렇게 한 나무씩 이렇게 변이를 일으켜서 흰 절죽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무가 그 밑에 둥치가 제법 많이 크네요. 조금 아쉽다면은 꽃판에 분홍빛이 조금씩 감돌고 있어요. 좀 아쉽죠? 그래도 이 철쭉 군락에 이렇게 멋있는 흰 철쭉꽃이 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연의 세계가 아주 경이롭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옮겨서 이렇게 도라지 나오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돌이 많고 바위라 조심히 비가 와서 좀 미끄럽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멋진 장생도라지 싹대가 엄청 크네요. 이 자리는 좀 작업이 조금 봉사해서 나중을 기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산행 중에 산삼도 보고 흰 철쭉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철쭉도 보고 이렇게 해서 도라지 있는 자리로 와다 보니까 이렇게 도라지 부은 싹대가 아주 상당히 큽니다. 아주 큰데 어디 있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고산지대라 이제 순이 아주 조그맣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싹대 굵기를 보니까 상당히 크네요. 밑에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또 비는 오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길 따라 산행을 하면서 여유롭고 즐겁게 산행하고 있습니다. 도라지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바위가 붙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좀 자리가 응석한데, 예,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굵은 모습입니다. 이쪽에 턱수도 상당히 많이 뻗어 있고 아주 나이가 많은 흔적을 보입니다. 삭대는 두 개지만 이런 녀석은 뇌두 흔적이 이쪽에 두 개가 또더 있어요. 이런 게 보니까 아까 손으로 킬때 순이 하나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세 개나 네개 이렇게 나오는 도라지입니다.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나머지도 더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물입니다. 와, 모양도 상당히 잘생기고 뭐 거지반 다 빠져나왔습니다. 길이는 한 1m 한20 정도 되게 보이고 내두는 세 개인데 그 순이 하나 제가 잘못해가지고 잘라졌어요. 예, 아주 나이 많이 묵은 장생 도라지. 와, 참 멋있습니다. 2시간 넘게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제 모습을 감추고 있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와, 참 멋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